소리 여기 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들 맛게임을 좀 진지하게 한번 갑니까? 시청자분들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진짜 마지막 게임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거 맛게임 상대 2256점인데 혹시 선착순으로 한 분만 승리 미션 걸으실 분 계십니까? 예, 금액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혹시나 예, 혹시나 동기부여 한번 걸으실 분 선착순으로 딱 한 분만 예, 계십니까? 승리 미션 걸으실 분 한 분만 진짜 한번 가볼게. 진지 빨고 한번 가볼게요. 한 분만 선착순으로 딱 한 분만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아이고 구본님 오케이 감사합니다. 진작에 밖에 가볼게요 여러분들. 구본유님 확인. 맵은 라마차고 상대는 테란입니다. 제글루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기시라고 선입금. 아이고야 제크블루님께서 유튜브랑 2만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식도염이 약간 재발하는 바람에 성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샤우팅이 잘 안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예 식도염이 재발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아이고 파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 제크블루님. 게임으로 보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도염 때문에 이 성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네. 와 씨 골 때리네.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전력 투구 할게요. 지든 이기든 떠나가지고
연구 완료. 나를 환경에 올려주지 않고 미나리 부족합니다. 도나 두이오 강신하라. 도나 두이오 내가 필요한가? 도나 두이오 한번 들리죠. 준비를 주지 않고 미나리 부족합니다. 미나리 부족합니다. 사카라카스 세바타임에 또 극찬받았네 여러분들. 또 아 이거 또 이 시간에 또 극찬받았네 여러분들. 다 같이 도트네. 아이고야 이 양반 또 발가락으로 또 스위치를 또 뻗네. 발가락으로 허허 허허 여러분들 이거는 패드립보다 더 강력한 극찬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이건 빡이 돌다 못해 이성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발가락으로 지금 저는 스위치 끈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본인의 컴퓨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면서까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그레이트 빅녀지나 먹으라 이거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예, 이거는 거의 가미카제예요. 자살자폭입니다 막말로. 예, 이거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호. 아이고 오바마님께서 위해서는 2달러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미국의 전 대통령도 보는 방송이군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리플 갑니다. 스타크래프트 심리 철학과 교수 안기호. 그죠? 네. 실베록 11가스를 올렸다는 것은 혹시나 땡더블을 할 경우에 죽이겠다는 마인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라만차가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땡더블하기 괜찮거든요 토스 입장에서. 근데 이 테란의 지금 현재 이 배럭 위치 11배럭 11가스라는 것은 확실하게 상대가 땡더블이면 피해를 갖다 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라는 어떤 굳은 심지입니다. 에.
그러나 이제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SCB로 첫 상차를 했는데 첫 서치에 땡트볼이 걸렸다. 테라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황이죠. 매우 기분이 째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그 심리를 노는 겁니다. 벙커를 찍고 원래는 마린을 더 찍잖아요, 그죠? 자, 스탑. 이 매우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정지를 합니다. 상대 심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 본인이 매우 빠르게 그 첫 성찰에 성공했고 상대가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뻔한, 어떻게 보면 뻔한 거죠. 뻔한 마린 찍고 SCB 막 8마리 들여가지고 벙커 받고 이게 아니라 마린 중지 한 마리만 뽑고 자원 못파게 만들고 최대한 빠르게 뻘쳐 찍으면서 SCB 안 쉬면서 커맨드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상대 지금 마인드는 그죠? 근데 그거를 저는 약간 느끼고 있죠 이미 지금. 예. 지르시 무빙은 또 쭉 타요. 벌써 지금 달려오고 있죠. 드라군 아직 안 나왔어요. 반틈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반 정도 됐죠. 벌처가 만약에 생까고 만약에 달려온다 그러면 피해 무조건 봅니다. 맞죠? 이거 피해 무조건 봐요. 그러기 때문에 질러 그냥 무빙으로 달린 거예요. 숨 안 쉬고 그죠? 벌처 오지 말라고 그죠? 뻘쳐 오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지금 벙커를 박았는지 유무, 그 다음에 커맨드 타이밍 이런 거 보려고 지금 무빙 간 거예요 지금. 그죠? 뻘쳐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냐? 벙커 안 박았고 원마린으로 쬐기 때문에. 그죠? 저는 그 심리를 역으로 노린 거고. 맞죠? 예. 상대 이러면서 본 쪽에 이거 스타포트가 이미 완성돼 있네요. 예. 원팩 더블 원스타였던 거예요. 원팩 더블 원스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승리 시나리오는 압박 초반에 먹이고, 그죠? 질럿이 마린 때린다고 여기서 뭐 까짝까짝거리고 있을 때 벌처가 쌩까고 넘어와가지고 프로브 PM이 입히고 자원 손실 입히고, 그죠? 그러면서 본인은 그냥 개꿀 스펙타클로 노벙커로 그냥 일꾼 째버리면서, 그죠? 째버리면서 프로토스 테크 타이밍 다 볼 거 아닙니까? 다 보면서 드랍십으로 한방 그냥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드랍십으로 먹이면서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테란이 질 수가 없겠죠? 딱 봐도, 그죠? 근데 그런 심리를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카운터 친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네. 질러도 제가 추가적으로 뽑았죠? 예, 이거 이유 뭐죠? 여러분들? 마인 박으면서, 그죠? 예, 시즌 모드가 아니라 마인을 박았을 경우에 이 드라곤 압박을 최대한 더 먹이기 위해서 질러 한 타임 뽑은 거예요. 예, 지금 상대는 그 타이밍에 카운터 펀치가 왔죠? 그죠? 예, 봅시다. 마인 있죠? 마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먹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제가 정신없어서 못 봤습니다. 이거는 정신없어가지고. 맞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 카운터 펀치. 입구는 막아놨죠. 추가 벌처가 못 오게는 일단 입구는 막아놨고요. 원팩 더블 원사라는 이 빌드가 카운터로 펀치를 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무난한 옵드라 형태로 가잖아요. 피해는 피해볼 만큼 먹고 테라는 쬐 만큼 다 쬐입니다. 진짜로. 그래갖고 지금 제가 카운터 펀치인 다크 템플러 드랍을 이게 먹인 거예요. 그래서 마인 유도해가지고 에시비를 한번 먹인 거죠. 그죠? 빠르게 태클을 가는 이유, 러시 거리도 꽤나 멀고 상황도 괜찮았고, 그리고 단순히 상황이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지상 근육으로만 뚫기가 힘들어요 이 맵이. 그래갖고 태클도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4다크라 다시 갔죠. 예, 요거는 시간을 다시 끌기 위함이에요. 그니까 요 다크 템플로 두 마리만 막을 생각으로, 그죠? 요거 두 마리만 막을 생각으로 털에 최소화하고 마인으로만 막을 생각 하지 마라. 어? 이 추가적인 다크를 막을 때에 스캔을 뿌리든 병력을 뽑든 골리앗을 뽑든 액션을 취하라고. 타이밍 감각을 좀 잃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 타이밍 감각을 좀 잃으라고. 이 다크 드랍 같은 경우는 떨궈버리면 상대가 타이밍 감각을 약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가 나와 있고, 그죠? 테크가 어느 정도 상태이고 이거를 잃어버린다고.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타이밍 감각을 살짝 잃게 만들려고 이 다크 템블러 드랍을 갖다 간 거고. 근데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못 줬죠. 냉정하게. 그죠? 네. 드랍시 다시 외곽으로 떨구네요. 아, 좋죠. 프로보 이번엔 좀 빠르게 반응했죠. 아까보다. 그죠? 이번에 대응은 좋았다? 그러하다. 방금 이 대응이 이번 게임에서의 드랍시 방어 대응 중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제일 깔끔했고. 그죠? 예. 네. 반응 속도도 그렇고. 생각했죠. 이 다음에서 뭐 자원 어찌됐건 간에 자원을 갖다 똑같이 먹는 사원에서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죠? 지금 1군 보시면 1군 숫자 똑같습니다. 45대 45예요 예, 그죠?
인구수가 제가 더 많을 뿐이지 먹는 자원은 똑같고 일꾼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따라잡히고 언제든지 극복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를 찍긴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업적을 한번 쓱 정찰해가죠. 어? 팩토리가 두 개밖에 없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쪽에다 지었더라고요. 예. 요거는 약간 미스테이크죠. 그죠?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두 개밖에 없길래 서울 생각했죠. 아,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 몰래 멀티 꽂았구나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여기다 지었네요. 그리고 추가 멀티 액션도 지금 취해주는 거죠. 왜냐? 왜냐? 테라미 암마당 먹은 자원으로 묵직하게 한 테라 뭐 병력 한 150에서 160 정도 모은 다음에 나오는 척하면서 여기 자리 잡으면서 나오는 척하면서 커맨드 그냥 어? 이런데 꽂아버린다거나 이런데 그냥 완성시켜버리면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멀티 먹었는데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준비를 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프로도스가 마음먹고 소모전을 할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싸울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하나 정도 더 먹은 상태에서는 테란의 업그레이드 효율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싸움 못하면은 게임이 양상 이상해져요. 역전당하기 딱 좋은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특히나 이 맵은 더 그래. 라만차 같은 맵은. 지금 보시면 그죠? 셔틀로 지금 멀티 정찰한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부터 갔다가 5시 몰래멀티 정찰 갔다가 3시 갔죠. 그죠? 3시 갔다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몰래멀티 정찰한 거예요. 지금 변수 줄이려고. 그죠? 요 벌처 이 타이밍에 요 벌처를 대응을 갖다 잘 했기 때문에 그죠? 프로브들이 원활하게 지금 활성화가 잘 붙은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프로브들도 여기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잘 붙은 거예요. 이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거 중간에 길 끊겨가지고 벌처한테 한번 놀아나면은 그림이 되게 이상해져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시점에 벌처 동선 차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테란도 알아요. 지금 테란이 자 상황이 좀 약간 좋지 않아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타이밍 감각을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타이밍 감각을 약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최대한 니콜 아비터 그죠? 니콜 대비하면서 최대한 수비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타이밍 감각을 약간 잃었거든. 그래서 아비터가 지금 만화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유추만 할 뿐이지. 아 리콜 지금 충분히 올 수 있겠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정확히 지금 아비터 타이밍이 정확히 계산이 안 된다니까. 그죠? 자 그런 상태고 지금 이제 자원이 이제 하나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테라보다 자원을 더 먹고 있는 상태. 그리고 보시면은 몰래 멀티 그죠? 이미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제가 정찰을 다 했어요. 몰래 멀티를. 자 그러면 이제 테라 프로듀스 입장에서는 소모전을 해줘야죠. 이 상태에서 그냥 멀티 하나 더 먹고 게이트 늘린 거 아니라 그죠? 이 시점에서 소모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이 질러 소모전으로 이제 시간을 약간 끌면서 탱크를 줄인다는 개념이었는데 그러면서 게이트를 갖다가 10게이트까지 늘린 거죠. 그죠? 그러면서 10게이트 그죠? 테란 2러 타이밍에 맞춰서 나오려고 하죠. 병력 안 쉬고 10게이트 따라락 찍고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게이트 추가적으로 늘리려고 발런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타이밍 싸움이긴 한데 이럴 때에는 그죠? 요렇게 어느 정도 주도권을 좀 잡고 있을 때에는 약간 유리하다 싶을 때에는 테란이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시간이 조금 더 누적될수록 테란이 좋습니다. 테란이 상황이 괜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업그레이드가 2업 조금 전이네요. 아직까지 2업이 덜 됐네. 공유업이 자 그죠? 예 공유업이 지금 덜 된 상태 들어갔네 보니까. 예 그죠? 1,2업 공유업이 덜 된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만화를 갖다가 방금 EMP 먹이려고 했는데 잡혔죠 그죠? 방금 땅땅 먹이면서 셔터가 제동해서 들어간 거예요. 먹이면서 그죠? 병력들 5만상 보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느낌으로 아직 공유업 안 됐네. 이제 공유업 됐네. 그죠? 방금 공유업 됐네. 바로 그냥 드랍 깔고 나간 거죠. 예 존나 빡치거든 지금. 이 친구가 드랍 걸고 나간 이유는 여러분들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존나 빡치게 졌어요. 테란 입장에서 제일 빡치게 졌어 진짜로. 왜냐면 이게 그냥 원사이드하게 지면은 그냥 지지치고 깔끔하게 나가는데 초반에 압박도 많이 받고 그리고 뻘초로 견제도 꽤나 많이 줬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2억 테란까지 갖추면서 센터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얼음땡 당하면서 쑥 밀린 거야. 존나 파워풀하게. 이제 야마도 온 거예요.
그죠? 예. 네.